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5단원 지금 쾌속 질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쾌속 질주인데,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원 1학기 성적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중간고사 때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기말고사 부분은 어렵게 내면 다 틀리고 좀 그 난이도를 나누기 좀 어려운데, 여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방정식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쉽지만, 그래서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과정은 누구보다 좀 단단하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은 기대가 저게 안 되실 수 있지만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6쪽 지금부터 저 안 쉬고 미친놈처럼 지금 문제를 풀고 뒷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야 여러분들이 또 아 오늘은 숙제 내주면 안 돼. 아 진짜 그렇지 않겠어? 나는 그런 게 좀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 공부할 때가 있고 좀 팍 쉬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설 연휴 때 어주짱케 그 저기 뭐 어디 지금 뭐 저기 뭐 친척들 만나고 그러는데 정석책 갖고 가서 한두 시간 보고 이러지 말고, 네? 그냥 쉬어. 그냥 3일 동안은 진정한 방학이다 생각하고 그냥 다시 이게 동력이 될 정도. 이게 이 지금 이 논 게 어떤 동력이 될 정도로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동력이 될 수 있게 그냥 아예 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때? 아, 진짜 화끈하게 쉬어야 된다니까, 쉴 때도. 우리 강한하고 선생님들 노래방 가죠. 노래방 그냥 거의 그냥 아잔 나버립니다. 아, 진짜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지금 좀 장난이 아니야. 거의 연예인이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 놀 때도 약간 좀 화끈함이 필요하겠죠? 많이 보세요. 일단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5-1번 12의 x제곱 6의 y제곱이 288이다. 원래 이 식은 못 풀어요. 원래 이렇게만 나오면 못 풀어요. 당연하겠지. 왜냐면 식은 몇 개야? 한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못 푸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XY가 뭐라는 게 적혀 있어요? 정수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2를 소인수분 해보면 12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1승, 그리고 그 다음에 6을 소인수분 하면 2의 Y제곱, 그 다음에 3의 Y제곱, 이렇게 소인수분 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2의 2x 플러스 y, 3의 x 플러스 y라고 구분이 되고요. 288도 소인수분해 해보면, 288은 여러분, 그, 16 곱하기, 어떻게 안 돼. 32 곱하기 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의 우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랑 3은 서로 커버가 안 돼. 2와 3은 소인수분하는 이유가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은 커버가 안 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아, 얘가 5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얘가 2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지,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뀐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거를 좀 잘 살펴야겠죠. 자기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조건과 미지수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이 없었다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이 하나니까 풀 수 없어요. 수학이 되게 정직한 게 조건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제가 예전에 제 스스로한테 되뇌었던 말인데, 내가 문제가 안 풀리잖아? 그럼 계속 안 풀리는 지점만 볼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읽어요. 내가 문제를 다시 읽었을 때 내가 문제에서 쓰지 않았던 조건이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선생님은 항상 문제를 다시 읽었어. 내가 조건이 안 쓴 게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 자, 파이팅.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제곱이 자, 그러면 여기도 변수고 여기도 변수예요. 변수의 변수 제곱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에다가 어떤 수를 하더라도 1이고요. 어떤 수에다가 0제곱을 하더라도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얘가 1이 되던 아니면 얘가 0이 되던 둘 중에 하나의 쇼부를 보면은 지금 가능한 풀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번, 2번은 그렇게 풀면 되고요. 5-2번 보겠습니다. 5-2번에 3의 x 플러스 1수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수 여러분들 다 숙제 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그리고 좀 차분하게 보면서 그냥 TV 보듯이 이렇게 좀 보면은 좋겠죠. 요거에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지금 쉽지 않지만 일단 이 왼쪽은 전부 3의 x제곱으로 묶어져 있고요. 묶을 수 있고요. 얘는 전부 5의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걸로 묶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3의 x-2승으로 묶어야 분수꼴이 안 나올 거예요. 저 분수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분수 나오면 막 떨려요. 그러니까 3의 x-2승으로 묶어주면 얘는 지금 3승 차이 나니까 27이고 얘는 지금 3 차이 나고 얘는 그대로니까 2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x제곱으로 묶어줘. 5의 x-2제곱으로 묶어줘. 5의 x-2제곱으로 묶어줘. 그러면 25 플러스 5 플러스 1. 하! 지금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수학이 있어요? 왼쪽도 31이 있고 오른쪽도 31이 있는 이런 월척을 낚았습니다.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얘랑 얘랑 같을 수 있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수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x가 2가 된다면 0승 0승이니까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5-3번. a의 2x 플러스 2라 마이너스 2의 a의 x 플러스 2승이라 플러스 a는 0에 지수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라. 오케이. 잘 걸렸다.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얘 지금 a제곱이죠? 2 a제곱 곱하기 t 플러스 a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모두 a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잖아. a가 1보다 크대. 그냥 무지막 뜻일게. a가 1보다 커 지금. 여러분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 새끼 왜 오늘 수업한다고 난리야 이 새끼 나 하면서 지금 학원에 시발시발 하면서 왔을 건데. 자, 그럼 지금 이제 a로 나눠주면 a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2는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좀 묘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t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t가 될 거라고. 이게 t1? 선생님 저 이거 이해 안 돼요. 제가 이 말 물어볼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냐면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t라고 치환했던 거는 미안해 a 야, t는 a의 x제곱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t1이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아니라 a의 알파승, a의 베타승, 이해돼요? 진짜 이해돼? 나는 이거 이해 안 됐어. 이게 체감이 안 되더라고. 어쨌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뭐냐면 근이 뭐냐면 여러분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고 T1 플러스 T2가 아니라 T1과 T2를 곱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근데 이 T1, T2는 근각의 수와 관계를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수에 뭐가 1이냐면 영승이 1인 거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 히트 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수방 등식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치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얘는 못 구해요. 문제에서는 항상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이 그 치환한 식에서 여기에 해당해요. 얘랑 얘분의 얘.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문제에서는 얘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해서 근각의 수와의 경우에 치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가 A분의 C를 치환한 식에서 A분의 C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마 나중에는 분명히 모두 아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그 차이를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5-4번 저한테 그 지난 시간에 아픈 문제. 자,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5-4번 보면은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0에 충분을 알파베타로 할 때라고 했어요. 오케이, let's go. 가자. 자, 보시면은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냐면 얘랑 얘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t라고 치환한다면 얘는 이제 t제곱이 되는 건데요.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치환을 했으니까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t의 범위가 2 이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가 접근을 해보면 t제곱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2 아니야? 자, 근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이 됩니다. 그럼 이 순간에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가 0이 돼요. 그럼 t는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2는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t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뭐라는 거죠? 3이라는 소리인데 싹! 얘는 분수예요. 분수. 분수를 싫어해. 그래서 양편에 2의 x제곱을 곱해준다. 좋아! 은서야! 지금 힘내! 힘내고 있지? 간신히 지금 부인하고 있죠, 정신을? 지금 짜증난데, 오늘? 자, 그러면은 2의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냐면 2의 알파승 플러스 2의 베타승. 아, 이거 아주 좋아요. 2의 알파승 플러스 2의 베타승. 즉, 요걸 물어보세요, 지금. 대놓고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는 이거 1은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연아,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세연아, 얘 좋았어. 어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어? 말해봐. 마지막 여기? 좋아. 지금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원래대로 얘는 2차방 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더 어렵게 설명하는 식이 지금 야무지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2의 x제곱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의 근이 지금 2의 알파승이랑 2의 베타승이라고 지금. 아니야. 잘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어. 저거 1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 위 10? 나리나 고마운데 지금 여기 밑에 10 그대로 적어봐. 여기 밑에 10. 여기 안 보이지 여기? 그게 왜 나와요? 좋아! 그게 왜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한 거야. 좋아요. 야, 지금 아주 좋았어. 야, 다 물어봐라,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더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네모랑 세모를 더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 네모 곱하기 2x제곱, 세모 곱하기 2x제곱.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3이라는 걸 그대로 그 근과 계수의 명수처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5-5분으로 할게요. 절대값 로그 2. 아 거의 장난같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로그는 언제 0이냐면 진수가 뭐일 때? 1일 때 0인데 진수가 1일 때.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떼면 로그 2 절대값 로그 2x는 1이거나 로그 2 절대값 로그 2x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로그 2에다가 어떤 걸 대입했을 때 1이 되냐면 얘가 뭘 때? 2일 때가 되고요. 어떨 때 마이너스 1이 되냐면 얘가 뭘 때? 마이너스 아 조철이 2분의 1일 때. 저도 지금 좀 위기예요. 그럼 로그 2x가 뿔마 2라는 거고 로그 2x가 뿔마 2분의 1이라는 거야 지금. 의사 이해했어? 좋아. 자 그러면은 x는 2의 2승이거나 2의 마이너스 2승이거나 x는 2의 2분의 1승이거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거나 이렇게 네 개가 나오고 4 4분의 2 루트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네 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 게 1번 문제. 도현아 이해됐어요? 좋아. 야 누가 주셨어? 너야? 지민아 너 하시면 되잖아. 어떤 부분 모르겠어? 말해봐. 어? 그냥 줬어? 그냥 쉬면 안 돼, 잠시만. 모를 때만 줘줘.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면 2번에 야, 그 지금 여기 부분을 굉장히 차분하게 잘 배워야 돼. 이게 기본기라서 정말 중요하다. 자, 로그 2x 플러스 2. 잘 걸렸다. 야, 여기 다 여기 쳐다봐. 잘 봐.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른 시간에 푸는 방법은 이거를 로그로 바꾸는 겁니다. 뭐냐면은 얘는 뭐 의미해? 얘는 우리가 배운 걸로 치면 얘는 야 우리가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A의 어떤 제곱을 B라고 하냐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로그 AB 랬잖아. 그럼 내가 이걸 네모라고 이렇게 보면 이 네모는 로그 쓰고 여기 밑에 2 쓰고 여기에 로그 2x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게 지금 로그 4 로그 2x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뭔가 이상한 거지. 어? 이거 무슨 뭐 이상한. 아, 미치겠네. 야, 파이팅 해봐. 잘 듣고 있는데 이 시기 왜 그러냐. 야, 밑이 지금 다르잖아. 밑이 다른데 진수는 똑같잖아. 그럼 밑이 다른데 진수가 똑같으면 진수가 뭐라는 거야? 어떤 밑이어도 진수가 뭐면 0이 되죠? 1이 되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진수 이 부분이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 주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1이니까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알았어?
그러니까 크게 크게 봐야 돼. 개인이 돼야 된다고. 지현아, 사람은 개인이랑 소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과 소인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갑자기 집이 공짜 됐네. 그러지 말고. 뭐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 돈 많은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담은 뜻의 크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보고 무릎을 하나씩 감탄했어요. 아 진짜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마음속에 담은 뜻의 크기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은 바뀌는데 아 이것도 이거 얘기하면 야 어쨌든 제가 간에 단순히 부자가 되게 될 꿈이에요. 뜻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소인입니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도 꼭 물어볼 말이 있어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물어볼 수 있잖아. 저는 난 인스타 많이 보는 사람. 지금 그게 아니라 아 뭐 이게 답을 할 때 아 나는 부자 되려고. 소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공자 같은 소리 그 말하고 지면 맞아 아니야? 맞잖아. 어 마음속에 뜻이 커야 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마음속에 뜻이 뭐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세뱃돈 안 주는 새끼? 자,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지? 아, 나 오늘 너무 감동 받았어, 사실. 나를 좀 반성하게 만든 것 같아.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담은 뜻이 좀 큰 사람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3번으로, 이 말도 했잖아. 그게 아니라, 크게 봐라. 이거를 막 여기 안에서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구조를 이거 수트 듣는 사람 알 거 아니야. 구조 중요한 거 이걸 크게 보라고. 크게 보면 보이는 게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이 같다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열쇠가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밑에 3번 볼게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더라도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3번에 보면은 로그 A 3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A 제곱 이거라고 쓰지? 아,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로그 A 이거 막 제가 어제 미적분 시간 아니니까 말해도 되겠죠? 미적분 수업이 1시에 있는데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그 미적분 정석책을 여기 펼쳐놓고 302호에서 문 닫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한번 쭉 이제 수업할 걸 보고 있는데 저 밖에서 아주 열심히 듣는 학생 진짜로 세현이 저 필기하듯이 맨날 필기하듯이 듣는 학생이야. 근데 그 학생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말도 안 해 나랑 인사만 하고 이렇게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런데 제가 연습 문제를 숙제로 내줬거든요. 그 학생이 이제 이거 볼일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 짜증나. 이거 연습 문제 두 문제밖에 못 풀었어. 아니 이런 거 숙제 내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화장실 안에 있다가 그 뒷담화 들은 것처럼 아니 이걸 무슨 이걸 내주고 있어. 아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아래 수습 좀 해다가 지금 나가야 되나? 얘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뭐야 이거 우리 엄마가 이거 실력정석 이거 예전에 엄마도 봤던 거랬는데 이거 완전 쓰레기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로그 A의 3승과 B의 3승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제곱 같은 세 제곱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곱이 있지만 얘도 x 플러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날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게 돼. 왜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을 내가 x 플러스 2로 낮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건 뭐죠?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 지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서술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금 몇 번 보고 있냐? 지금 자, 3번.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드디어 위치 A로 이렇게 지금 통일이 됐어. 일단 이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여기는 위치를 똑같게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 먼저. 자, 그러면은 위치 똑같으니까 이제 곱해줘도 돼. 그러면은 3분의 1, x 플러스 1, 절대값 x 플러스 2. 요거는 로그 A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는 지금 x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도 잘 보세요. 나는 3분의 1을 없앴으면 좋겠어. 3분의 1을 없애려면 여기에 3을 곱하면 돼. 맞지? 그렇잖아. 지금 천천히 잘 보라고. 그러면 이 3은 로그 계산 법칙으로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릴 수 있어. 그럼 또 다시 여기 3, 3이 없어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로그 a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2가 아니라 1이에요. 네? 2가 아니라 1이에요. 어, 몇 번 나오죠? 어? 이 새끼 뭐야? 이게 a였어? 그럼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에요. 아, 1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이제 답이 나오게 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뭐죠? 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 문제를 만나면 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랑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꼭 체크해야 돼요. 알았죠? 이 두 가지 진수 조건 꼭 체크하세요. 야, 이해됐어 안 됐어 방금 이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 이거를 약간 조금 내려다봐야 돼. 이게 별거 아니다. 이거 지금 별로 안 어렵다. 밑에 4번은 여러분 로그 2x만 치환하면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4번 문제에서 진수 조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x가 0보다 크다. 그거를 4번에서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지금 여기다 할게요. 5번. 그 여러분들 이 생각 안 하면 돼. 지금 여러분들 보수가 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보다 더 그 높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로그 1 플러스 2의 x제곱은 x 로그 5 플러스 6.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얘가. 왜냐면은 이 x 로그 5보다 이걸 지금 까맞춤을 하려면 이게 더 편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x도 상용로그로 만들면 이거 그냥 제 풀이야. 이게 아, 틀릴 수도 있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x는 로그 2의 x제곱, 여기 지금 x는 로그 2의 x제곱, 10의 x제곱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10의 x제곱으로 바꿀게. 그냥 바꿔버릴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통일이 됐어. 어떤 통일이 되냐면 지금 로그 10의 x제곱, x니까 그 다음에 로그 1 플러스 2의 x제곱, 로그 5의 x제곱, 로그 6 전부 통일됐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로그끼리 더셈은 진수끼리 뭐죠? 곱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해버리자고. 어? 짜증나니까 10의 x제곱 1 플러스 2의 x제곱은 5의 x제곱 곱하기 6. 이렇게 지금 그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래 안 그래? 지금 어? 못 풀 것 같아? 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5의 x제곱이 숨어 있잖아요. 5의 x제곱이 숨어 있으니까 양변을 5의 x제곱으로 나눠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5의 x제곱 나누면 2의 x제곱이 남고 여기 1 플러스 2의 x제곱 이게 6이다 라고 되게 됩니다. 6은 굉장히 간단한 수거든요. 뭐뭐 6 뭐뭐가 뭐죠? 2, 3. 그러면은 야,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네.
무슨 거죠? x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6번, 5-7번 이어서 풀 건데 우리 좀 근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숙제를 너무 솔직히 야, 어제 나한테 숙제 여기 다 보냈잖아. 여기서 안 보낸 사람 있어? 보냈지, 봉준아? 안 보냈냐? 쉽게 안 보낸 것 같은데. 보냈어, 아, 미안해. 안 보냈으면 너무 보냈으면 상처 받겠다. 왜? 어? 안 보냈어? 지금 뭐야? 야, 왜 나 무섭게 하냐? 야, 야, 자, 너 지금 굉장히 더. 야, 너 보냈어, 안 보냈어? 그만 말해봐. 안 보냈어? 지금 뭐야? 재밌네. 재밌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원을 다닐 때 진짜 말했나요? 학원 선생님이 저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셨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원장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제발 저를 학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저희 부모님께 부탁을 하셨어요. 진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도 제가 이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말 그 어떤 여자 선생님이 처음으로 영어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방구탄이라고 했었어요. 방구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밟잖아. 그럼 이제 그 카프리성 둥지처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흑역사를 말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2월달쯤에 구독자가 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야. 이거는 이 새끼 꿈꾸고 있네. 야 진짜야. 근데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 근데 그때도 이제 또 다 댓글 아실 수도 있잖아. 제가 이제 행실이 어땠는지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카프리성 봉지에 부풀어다 빵 터지면서 방구 냄새가 나. 근데 제가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중학생 때 그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방구탄을 세 개를 밟아가지고 팍팍 이래서 그 선생님 앞으로 내 친구가 나. 근데 선생님 방구탄이 뭔지 모르잖아. 천천히 부풀어 오르니까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발을 야 이거 어떻게 빨리 갖고 와.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저 폭탄들이 오르니까 폭탄처럼 생각하셨나 봐. 제가 그 진짜 고등학교 때는 학원 안 다녔는데 중학교 때 이제 다닐 때 이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일들이 스쳐서 지나가더라고 주말에. 내가 그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만약에 정말 어떤 학생이 제 속을 썩이면 너가 속 썩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속 썩인 것도 아니지. 그러면은 그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하게 되더라고. 자, 5-6번에 1번. 여러분 기본이 강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쉬운 문제를 풀리면은 어차피 점수는 안 오르겠죠? 자, 3의 x제곱, 2의 y제곱은 576이다. 연립방 형식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로그 루트 2. y-x는 15다. 자, 일단 저는 이거 추천해. 뭐냐면은 지금 밑에 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밑에 걸 먼저 보는 게 확실히 좋아 보여요. 컨택을.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 이거. 계산을 해야 되나? 자, 제가 어떻게 보는지. 저처럼 이제 바꾸는 거야, 계산 과정을. 얘를 2로 바꿨어. 그럼 뭐가 된 거냐면, 앞에 2분의 1이 간 거야. 머릿속으로 해야 돼. 왜냐면은, 루트 2는 2의 2분의 1 승이다. 그러니까, 루트 2는 2의 2분의 1 승이라, 아, 여기 2가 가겠지. 좀 2차로 치게.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2분의 1분의 1이 가는 거야. 자, 자기는 이해 안 된다. 손 들어봐. 솔직히 손 들어. 괜찮아. 좋아. 고맙다. 여기 잘 봐. 로그 A의 m제곱, B의 m제곱은 m분의 n 로그 AB가 돼. 근데 선생님, 대학교 5학년 때까지도, 아무튼, 과외하면서도 이유를 몰랐어. 어? 외워도 돼, 그냥. 나중에 이제
시험 전에만 서술형에서 왜 그런지 내가 말해줄게. 근데 어쨌든 이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로그 루트 2 y 마이너스 x였단 말이야. 루트 2는 뭐라고요? 2의 2분의 1제곱이라고. 그러면은 여긴 2분의 1이 있고 여긴 1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 쓰는 거는 2분의 1분의 1이라고 쓰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야, 너네 좀 그 바둑두는 표정 좀 짓지 말고 이해됐으면 정확하게 그 이해됐다는 긍정의 그 눈빛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포커페이스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 루트를 치면 여기 2가 생겼을 거 아니야. 2로 나눠주면 이거로 이렇게 나눠지. 지금 이 과정을 정확하게 머리로만 딱 해야 돼. 그러면은 y-x는 뭐가 되냐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y 대신에 빈익 여기다가 x 플러스 4를 넣어주면 아 이거 소인수분해 해서 2의 거듭제곱보다 3의 거듭제곱이 4가 더 크면 되는 거구나. 제껴. 577 소인수 내고 있습니다. 64 곱하기 9. 3의 제곱 곱하기 2의 6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근데 루트 2 같은 거 있을 때 어떻게 빼는지 알겠지? 막 루트 2의 거듭제곱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에 첫 번째 로그 루트 5. 아, 잘 걸렸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 도윤아 여기 봐봐. 도윤아, 여기를 5로 바꾸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2. 대박. 나는 이제 이걸 봤거든. 계산이 빨라야 결과적으로 수학이 빨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루트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이걸 이렇게 마음속으로 보는 상황은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니까 아 x-2y는 5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밑에 건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잘 파이팅 해보세요. 자, 그리고 5-7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아 5-7번은 제가 3번을 꼭 풀어줘야 될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5-7번에 3번. 자, y제곱 10에 1 플러스 로그 x는 10에 2 플러스 로그 5. 이게 하나가 있죠. 네, 두 번째는 2에 2x 플러스 y는 8에 y 마이너스 x. 아,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이 있을 때 누가 위에 있는 식부터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이 두 식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둘 중을 공평하게 고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째려봤더니 이 밑에 식이 훨씬 메리트가 있거든. 자, 그래서 제가 얘를 8로 바꿔주면 2의 세제곱을 얘를 2로 바꿔주면 여기 3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2x 플러스 y랑 3y 마이너스 3x가 같아. 2y는 5x야. 그러면은 y는 2분의 5x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를 잘랐어. 자, 그 다음에 위에를 봤어요. 위에를 봤더니 복잡해. 아, 이거는 선생님 못 풀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말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과 y는 2의 x제곱은 무슨 관계겠죠? x축으로 평행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건 다함수로 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함수값의 3배니까 마치 y축으로의 비율을 조정한 것 같은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지수꼴로 1을 2의 로그 2, 3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로그 이상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로그 2,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으로 웬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로그 2,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모든 수를 밑을 어떤 수로 특정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지금. 알았어? 좋아.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 자, 여러분. 아, 봉준아. 숫자 5를 밑이 2로 바꿔봐. 5는 2의 몇 승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2로 바꿔버릴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y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면 이 y제곱을 밑이 10인 거로만 바꾸면 지금 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 이 y제곱 지우고 여기에 10의 로그 y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다 10이 됐으니까 밑이 10인 거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이니까 오케이 여기 옆에 쓰면은 로그 y제곱에다가 1과 로그 x를 더하면 2 플러스 로그 5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로그 y제곱은 여기 2라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여기 이거 지우면은 여기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y가 2분의 5x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로그, 여기 2분의 5x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좋아요. 도현아 이해됐어? 야 이해 안 되면은 바로 끊어. 괜찮아.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누나가 있고 뭐 형이 있고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3 언니 오빠한테 이 문제 풀려면 못 풀어요. 진짜야. 진짜 못 풀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숙제한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쌤에도 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쌤 풀다가 이거 풀면 나 쌤을 풀어야겠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풀면서 어려운 거니까 잘 이해 안 되면 질문하면서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이거 3번만 풀어주면 제가 밑에 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말 한번 다시.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떤 수더라도 지수를 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민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지민이가 지금 약간 표정이 혼란스러운 표정이니까 혼란스럽다. 자 가볼게요. 6을 2의 거듭제곱으로 너가 반드시 만들어야겠어. 그럼 뭐야 이거? 네모 안에 들어가. 로그 2의 거듭. 그렇지. 그럼 이제 뭐 어떤 수든지 밑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지수를 배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시야가 달라지겠죠. 5-18번 보겠습니다. 5-18번에 로그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로그 2x 플러스 로그 2y 마이너스 로그 2,3이다. 야 이건 해야 되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진수적 부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무조건 y보다 커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좌변을 진수끼리 비교해보면 여기 로그 2일 거니까 2 괄호 x 마이너스 y가 되고 오른쪽 뭐가 되냐면 3분의 xy가 여기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문제 되는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부정방정식이란 걸 배워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뭐죠? 부정, not이 아니라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정할 수 없는 거냐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답을 특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할 수 없는 방법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란 방법식을 말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조건이 있어요. x, y가 뭐였죠? 양의 정수를 했으니까 이거 없으면 못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양변에서 한번 곱해줄게요. x, y는 6x, y, 예요. 자 넘깁니다. x, y, 6x, 플러스 6y는요.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수능에도 나온다잉. 자 그러면 이거 x로 이 앞에 거 두 개 x로 묶어줘. 그럼 x y 6 숨도 쉬지 말고 여기 6 계속 써준 다음에 그냥 생각 없이 y 6로 똑같이 해줘. 그럼 여기에 실제로 몇 더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36 된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6이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36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공평한 거지. 그럼 안 바뀐 게 없는 거죠. 자, 그럼 y-6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6 곱하기 y-6이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야. 곱해서 36이 되는 수는 많지 않아. 1, 36, 28, 32, 4, 9, 6, 6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많지 않잖아. 그걸 쭉 나열해. 정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 중에서 x, y가 양의 정수인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적어주면 된다. 효도가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저 그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쓴 부정관 경식을 다음과 같이 여기서 제가 시작하면 써주세요. 갑니다. 자, 여기 연습장에다 한번 해보세요.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는 자, 여기서부터 20까지 한번 달려가 보세요. 천천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왜 하라고 했냐면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시를 하기로 했어. 정시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때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수원스트를 공부를 한 거야. 막 시발점 이론 들으면서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막 풀려고 하는데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이제 다 풀고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거야. 이것 때문에 답을 못 구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내가 해보라고 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수학이 참 슬픈 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항상 마지막에 답을 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안 되면 실컷 앞을 풀이 써놓고 마지막에 답을 못 구하는 거지. 이제 여기 다 풀었는데 자, 잘 봐. 앞에 거 두 개로 X를 묶어준다고. 그리고 제가 기억했죠? 숨도 쉬지 말고 이 y의 계수 써준 다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똑같이 적어줘.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어떤 뭐가 생겼어? 24가 생겼잖아. 그럼 오른쪽에도 똑같이 24 적어주는 거야. 자, 그럼 y-4로 묶어주면 여기 바깥쪽이 x-6이 되면서 이게 24가 되는 거야. 곱해서 24가 되는 거는 별로 없다고. 1, 24, 22, 38, 46, 64 반대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덟 개 딱 순서성 만들어 놓고 x, y 이거 이렇게 쫙쫙쫙 가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풀이 어떻게 하는지 됐죠? 자, 하나만 중요해서 제가 이거 여기 확률과 통계 있을 수도 있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또 나오거든. 중요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봐. x, y 이거 여기 바꿔볼게. 3x, y 이렇게 3x, y 마이너스 뭐 6x 마이너스 9y 플러스는 0. 아, 이런 거구나. 앞에 거 두 개에 x로 묶어준다. 무지성으로 마이너스 3 쓰고 뒤에 거 이거랑 똑같이 적어준다고. 그러면 6이 더해졌으니까 오른쪽에도 6을 더한다. y-2로 묶어준다. 곱해서 6이 되는 수를 찾는다. 마이너스까지 있다, 마이너스까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정방정식 풀이 나오면은 꼭 저렇게 풀어봐. 그럼 아주 쉽게 갈 수 있어. 그 곱셈으로 연결됐을 때. 자, 이게 지금 몇 번이었냐면 5-8번이었나요? 5-8번. 자, 5-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9번. 야, 지금 이거 제가 순수 수업 때도 말했는데 이게 약간 만만치가 않네. 이게 지금 쉽지 않아. 5-9번 보면은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a 로그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의 한 분이 다른 분의 제곱과 같도록. 아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치환을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치환을 쓰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근이
다른 한근에 제곱이 되도록. 그러면 이게 제곱 관계지.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런 제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치환을 통해서 풀면 주 9는 알파와 알파 제곱이 아니라 로그 알파와 로그 알파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의 관계는 로그 알파와 2로그 알파니까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제곱관계지만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은 두 배 관계가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좋아요. 잘 봐. 지금 여기 보세요. 얘를 치환을 하잖아. 그럼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t1과 t2가 있을 건데 이 t1과 t2가 잘못 해석하면 얘가 얘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t2는 로그 베타고 여기서의 t1은 로그 알파라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베타가 알파의 제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방정식으로 바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럼 베타가 알파의 제곱이면 이 2는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T1이 로그 알파라면 T2는 2로그 알파다. 2배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왔죠. 이 게이지가 조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치환을 하게 됐을 때의 그 근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지. 아까 우리가 지수방정식에서 제가 야 어쨌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 근은 무슨 관계다? 서로 두 배인 관계다. 서로 A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2A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밑에 지울게. 그 상황을 알고 있어 자기가. 그러면은 뭐냐면 이 근은 알파베타라고 쓴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네모랑 세모가 지금 근이라고 해볼게요. 네모랑 세모랑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잖아. 지금 근관계수의 관계로 보면 그렇잖아. 근데 네모랑 세모는 무슨 관계라고? 서로 두 배가 되는 관계라고. 그러면 얘가 얘의 두 배라고 하면 그 더해서 마이너스 A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로 네모랑 세모를 곱하면 A 플러스 2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2A를 곱하면 9분의 2A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9분의 2A 제곱이 A 플러스 2니까 9를 곱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8이 0이다. 라고 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셀 데가 없이, 물셈틈 없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푸는 게 중요한데, 이제 빨리 풀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아는 거를 먼저 가르쳐 주면, 잘 봐요. 어딨어? 자,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3로그 x 플러스 2는 0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봐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3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잖아요. 지금 알파 베타는 뭐예요? 2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아니라, 왜냐면 실제로 구해보면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로그 x 마이너스 1, 로그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로그 x는 1 또는 로그 x는 2니까 실제로 x값은 10이 되고 실제로 x값은 100이 돼서 이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 아니라 1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환한 식에서의 그 두 근의 합, 두 근의 관계는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알파가 하나의 근이고 다른 하나는 알파 제곱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럼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알파 제곱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한 근이 알파고
황근이 알파 제곱이야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이 위에는 2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두 분의 관계는 몇 배 관계다? 제곱 관계가 아니라 두 배 관계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혹시? 이제 한 50%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보세요? 굉장히 솔직한 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거 이해 못했다니까 여러분. 전 전혀 이해 못했어요. 제가 이해력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저만의 나중에 이제 수능대비반 수업을 제 수업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수능대비반 수업할 때 한번 그 실무만 보면 되는 게 저는 아주 이해력이 낮아. 저는 아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어렴풋하게 지금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좀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단계를 확실하게 할게요. 2의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플러스 4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의 그 금박에서의 관계는 이렇게 말해요.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이 3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 아니에요.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4입니다. 로그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x 플러스 3이 0이야.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로그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가 4인 거야. 그 다음에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3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로바로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그 잘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그 도형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5-10번을 보시면 y는 로그 2 4x 위에 두죠. 오케이. 야, 그냥 끝났어. 지금 여기 보시면 y는 로그 2 4x랑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내가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수업하려고 오늘 이제 이거 다 하게 이것도 이제 끝난 것 같아. y는 로그 2 x랑 y는 로그 2 4x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은 제 수제자니까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아는 의미예요. 그럼 뭐냐면 얘는 이건 다 아는 의미 로그 2 4 플러스 로그 2 x라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로그 2 x 플러스 2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y축으로 평행이동된 관계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모두가 아는 또 해설제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f4x와 fx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f4x와 fx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자 이렇게 y축, x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 x축이 있으면 여기 1, 0을 지나는 게 로그 x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한테 f4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러분 이걸 x축이라고 해요. 전부 4분의 1만 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 네트먹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 네트먹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먹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어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y축으로는 어려워. 이것도 많이 어려운 거야. 야 어려운데 왜 같아? 이게 y축으로 이만큼 차이 난다. 그리고 y축으로 4분의 1배만큼 가게 된다. 수능 기출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알게 되면 이거 이, 야 근데 이거는 좀 써놔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 이거 밑에다가 5-10번 밑에다가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5-10번 밑에다가 이 그림을 이것만 이거는 저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저 쓸데없는 걸 안 가르쳐요. 저 굉장히 좀 효율적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보는 관점이 변하지. 아 이거는 위아래 부분은 2 차이 나고 가로도는 4분의 1의 차이 나는 거구나. 약간 가로도 보고 세로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위에는 다 이거는 정수로 2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x좌표가 다 4분의 1의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알면 엄청 편하겠지. 이 생각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를 기초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에서 로그 2 4x 위에 그러니까 f4x 이 지금 이 연두색 위에 a,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에? a, c가 y축에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 A면 여기 C라는 거예요 지금. A, C가 Y축에 평행하다. 그 다음에 A, C가 이 곡선 위에 있겠습니까? 여기 이쯤이 B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이라는 거죠. 아, 띠 뭐야? 자,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자, 근데 한 변의 길이는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이 길이가 뭐랬죠? 2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정말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2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입니다. 라는 거 아시는 거죠. 정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제껴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중선을 긋게 되면 중선을 걷게 되면 밑변을 수직이 등분하게 되죠. 그럼 여기가 2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니까 60도 비례식을 그걸 만들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점 B에 이 점에 Y좌표를 Q라고 할 때 2의 Q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가시죠 저랑.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1 차이 나고 루트 3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이 4분의 1배를 한번 제껴봅니다. 자 그럼 가보면은 여기에 좌표를 여러분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라 여기를 A, 이 연두색 곡선이 지금 뭐랬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로그 2 4x 아니야? 로그 2 4x니까 A, 로그 2 A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 어려운 여기 이 좌표를 A라고 본 거야 지금 제가. 여기 파이팅이야. 지금 이 연두색 곡선이 Y는 로그 2 X 플러스 2라고 그래서 내가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를 로그 2a 플러스 2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 좌표는 평행이동으로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루트 3 가고 y축으로 1만큼 내려간 거니까 여기의 좌표는 a 마이너스 루트 3, a에서 루트 3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y좌표는 1 떨어져야 되니까 로그 2a 플러스 1이 된다. 잠깐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수능 기출 뭐 12번쯤 돼서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4점짜리 문항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좌표 설정한 다음에 이 좌표 설정하는 거 모르겠는 사람 있으면 혹시 그거 손 들어주세요. 저 손 드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손 드는 거 좋아했잖아요. 네? 손 너무 들어서 문제 제시해. 네? 다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좌표는 어디 곡선 위에 있냐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이 곡선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좌표를 여기 이 시계에다 집어넣어도 등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y좌표가
로그 2에 2 플러스 1이고 x좌표가 로그 2 a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렵죠? 저도 알아요. 그리고 힘내세요. 자 그러면 2를 없애면 여기가 뭐로 변해요? 1로 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럼 밑이 같은데 마이너스면 진수끼리 나눗셈이라서 a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여러분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로그 2, 2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끼고 제끼면 2a 마이너스 2 루트 3이 a가 되니까 a는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루트 3이 된 거야. 루트 3.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루트 3 대입하면 로그 2 루트 3 플러스 2지. 그치? 그럼 지금 이 점에 y좌표 있는데 b의 y좌표. 이 b의 y좌표는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중점이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3, 로그 2 루트 3 이거니까 얘랑 얘의 중점은 로그 2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중점. 그래서 답은 2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로그 2 x가 있어요. 1, 0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로그 2 x. 그리고 우리는 로그 2 4x를 그릴 건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뭐냐면 y축으로 이만큼 차이나게 그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y축까지의 비율이 4분의 1배가 된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 4분의 1, 0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모든 y좌표 길이의 y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렸을 때 차이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점이 a가 있고 y축과 평행하게 여기 위에 점의 좌표가 c가 있는데 이 ac는 y축과 평행하게 그리고 b를 이어서 그렸더니 이거는 정삼각형이 된대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듣고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뭐냐면 2라는 거를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어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 b라는 점에서 이 밑변 ac의 수선을 긋게 되면 이걸 정확히 반등하게 된다고. 반등. 그럼 이제 여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삼각비로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제가 a라고 하면 이 a와 c의 x좌표는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여기다가 넣게 되면 로그 2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다 넣게 되면 로그 2a가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 이거 로그 2x 플러스 2니까 다이나 이해되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루트 3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잡으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루트 3 y축으로 1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2였다가 플러스 2로 내린 거지. 근데 이 b는 어디 위에 점이야? 로그 2 4x 위에 점. 로그 2 x 플러스 2 위에 점이야. 그래서 이 점을 그 곡선에 대입하는 거지. 로그 2 a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로그 2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이제 이게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를 넘겨.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서 로그 2 a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a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뭐라는 거야? 2라는 거니까 a가 2 루트 3이 됐을 때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3 2가 나온다는 거지. 아 a가 2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 로그 2 2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아 루트 3이구나. 미안해. 루트 3. 자 이렇게. 2루트 3이야? 2루트 3.
그러면 답도 틀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는 뭐가 되냐면, 2를 투 3. 이 x자표보다 똑같겠죠? 근데 여기다 2를 더한 거니까, 로그 2, 4로 투 3이 되는 거지. 아, b의 y자표는 뭐다? 로그 2, 4로 투 3이다. 그러면 이제 2에 로그 2, 4로 투 3을 하니까,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4로 투 3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답 4로 투 3 맞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만. 굉장히 힘들다는 말인데 이제 저의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는 교과서에 나오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수능 해설지에 나오고 그런 풀이고 이제 저의 풀이로 한번 가능한지 저도 사실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모르면 하지 마실게 아니라 그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떨립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자, 이게 2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y는 log x와 y는 log 3x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면은 누구나 얘를 분리하면 log x 플러스 log 3이니까 이 그래프의 위아래가 전부 log 3인 것만 보게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었을 때 log x를 긋고 log 3x를 그었을 때 이 차이가 log 3이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3, 1대 3이니까 1대 몇이겠어? 2라는 걸 아니까 내가 여기 좌표를 t라고 잡게 됐을 때 여기 좌표를 몇 t라고 한다? 3t라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풀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왜냐면 이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대로 쌍꺼풀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거를 여러분 제가 말해주려고 fx와 fax의 차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만큼 제가 말한 거 꼭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여러분 5-10번이었는데 지금 이 기본 표시가 대놓고 지금 그 옷을 입고 계세요. 왜냐? 우리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숙제 없이 다음 시간에 67초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Thank you.